복화술사 수잔쌤 그리고 코리와 레아의 별별 이야기 여행. 출발해서 운전해볼게요. 네? 선생님 좀 도와줄게. 달린다 달린다. 선생님 좀 도와줘야 되겠다. 예,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문제가 나왔어요. 예? 퀴즈 풀어볼게요. 분당보도 걷는 때는 반만큼 건너갈까요?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여기 O, X가 나는데 어떤 걸 누를까요? X! 네, 정답에서 잘 풀었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양보 좀 해줄게요. 예? 네, 일어나서 이동을 해주세요. 좋습니다. 근데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지금 횡단보도를 건너가요. 아하! 근데 이 친구처럼 횡단보도를 건널 때 책이나 핸드폰 같은 거 보면서 건너가면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빨간 친구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친구 안 됩니다. 제가요? 네. 이렇게 붙이는 네, 여기도 붙여주세요. 이렇게! 네. 횡단보도 건널 적에는 이 친구처럼 네, 책 같은 거 아니면 딴 데 보면서 건너가다 보면은 네, 자동차로 인하여서 내 몸을 보호하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횡단보도 건널 적에는 그냥 이 친구들처럼 이렇게 손을 번쩍 들고 건너가야 안전하다는 걸 꼭 명심하세요. 알았죠? 알겠습니다. 이 친구 잘할 수 있어요? 네. 네. 근데요, 그런 네, 잘하는 친구한테는 어떤 거요? 어떤 걸 붙여요, 선생님? 다른 걸 잘하는 친구들은 어떤 색이한테도 노란색. 우리 친구도 붙여볼까? 아니면 네, 선생님 붙일까요? 선생님이 붙여드려요. 선생님이 붙일게요. 이렇게 노란색 딩동댕 가속을 붙여줘야 안전하다는 거. 자, 우리 그럼 옆으로 이동해서 단체 사진 한번 찍을게요. 네. 교통나라 와보니까 배운 거 많았지? 저 있잖아요, 진짜 진짜 똑똑해진 것 같거든요. 어떤 선생님 때문에? 이 선생님! 선생님 진짜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신 만큼 오늘 특별히 말씀해 주신 것들 기억나는 거 있어? 저 진짜 기억하거든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선생님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죠, 코리가? 네, 안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진짜 진짜 실천할게요. 야, 너 오늘 웬일이야? 저 이제 철이 들었거든요. 여기 왔었던? 좋았던 기억은요, 친구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오, 친구들한테도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정말 보호장구도 잘하고 안전을 실천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책임지는 부천시 어린이 교통나라, 여기로 체험하러 오세요, 오세요. 코리와 레아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다면 구독하기를 눌러줘.